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 독창할 때랑 또 합창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발성이. 네. 네. 너무 줄여야 되나요? 뭐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독창하고 또 합창의 차이점, 발성적으로나 또 노래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은 독특한 사람들이 있잖아. 네. 튀는 사람들이 있죠. 튀는 사람이 있죠. 네. 불편하잖아요. 네. 노래 똑같지 뭐. 있잖아. 아니 같이 좀 협력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합창하려면. 옆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이 통하려면 어떻게 귀가 발달해야 돼. 네. 옆 사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자기 목소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소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되게 자기 소리 이제 그 녹음해서 놓고 들으면 자기 소리 아니라는 사람 많아요. 그게 자기 소리인데 누가 봐도 자기 소리인데 자기 이 안에서 울리니까 자기 소리를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기 소리도 못 듣는 사람 또 귀 꼬부려. 자기 이렇게 해서 듣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은 안 어울리죠. 그러면 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럼 옆에 사람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이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내가 쓰면 네.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저는 저희 교회에 솔리스트가 각 파트마다 있지만 솔리스트에게 난 저 노래 리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니들은 독창할 때만 해. 노래할 때 같이 노래하다가 옆 사람이 틀린다 싶으면 그때 도와주라고 해. 네. 하면 그 옆에서 그것부터 배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지. 블렌딩이라고 하잖아요, 블렌딩. 네, 네. 네, 블렌딩.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옆 사람, 블렌딩, 각 파트끼리 똑같은 소리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밸런스, 다른 파트와의 균형을 또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죠. 이 소리 줄이라고 했다고 지휘자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나만 미워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있지요. 네, 내 목소리 뽐내고 싶은. 있지요. 이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응. 특성화하시거나 혹시 독창하실 때 하시고. 그런가. 근데 이게 강력하겠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찬양대가 앞서는 게 마음이 통해서 나를 알고 남의 소리를 들어서 같이 간다? 응. 마음이 합쳐져서 노래를 같이 하는 응. 이 그 집단과 그룹은 응. 그냥 뭐 친해져서 친구 이런 거를 뛰어넘는 그 그렇죠. 강력한 그렇죠. 결속력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이 합창의 그 안에 힘이. 네.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트가 같이 통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하고 네. 소리 듣기 싫잖아. 듣기가 싫죠. 옆에 앉기가 싫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요새 콩쿨 대회는 뭐니 저 뭐 구청 별로도 하고 뭐 전국 별로도 하고 그러면서 콩쿨 대회 있잖아. 콩쿨 네. 대회라는 게 뭐냐면 1등 해야 되잖아. 그럼 옆 사람이 그 삐지는 소리 나면 친단 말이야. 미워. 그러다가 또 쪽쪽 가네. 그건 합창 아니지. 그게 무슨 합창이요. 그렇죠. 합창 즐거운 건데.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러더라니까. 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네. 교회에서 좀 튀면 어때? 그냥 뭐 좀 튀다 보면요. 나중에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기술이에요. 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 힘들죠, 교수님. 안 내고 있기가. 그 표정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니, 차라리. 그런 거. 아니, 표정 내기 얼마나 힘들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죠. 아니, 그냥 노래하는 것보다 제일 어려운 게 표정이라니까. 그리고 진짜 표정이 바뀌면 소리가 바뀌는 것도 바뀌죠, 있더라고요. 바뀌죠. 네. 제가 직업 합창단 하면서도 네, 네. 소프라노들하고 노래하면서 네, 네. 웃으세요. 혹시 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네.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합창단원들한테 표정을 네. 노래 안 하더라도 표정을 택하세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다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많이 다르죠. 표정을 중점적으로 보시란 네, 말이야. 네. 그러면은 표정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 그렇죠. 그건 아마추어가 최고거든. 제가 많이 느껴요. 오히려 아마추어들이. 그럼. 프로들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굳어져 소리 때문에, 있고. 소리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성악을 전공한 분들, 우리 성가대에도 성악 전공한 사람 많거든요. 발성은 대학 끝나면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아니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맞아요. 끝났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니 실질적으로 노래해야 되잖아. 그렇죠. 편안하게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왜 발성을 평생 끌고 다녀? 맞아요. 내가 그 노래 부르기 편하게. 맞아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교수님 뵈면은 참 이렇게 격이 없으시고 예전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휘자 그럼 되게 막 그런 사실 성가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카리스마, 권위적이고 딱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에서도 뭐 강마에 그런 이렇게 좀 선입견이 있는데 지휘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성가대에서 또 이제 전공하신 분, 전공자가 아닌데 지휘를 하신 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처음에는 음악만 만들려고 제가 제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만 만들려고 하죠.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신다. 찬양을 음악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음악을 좋아, 음악을 정성껏 잘 완벽하게 만들어서 드려야 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소리 닭소리 내면 되겠어? 하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네. 그죠? 네. 근데 음악이 사실은 디딤돌이에요.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사람들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 네. 요새 미스터 트롯 보면은 임영웅이 괜히 그 노래 들으면서 좋아지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지죠.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닌데 노래 하나로. 가요가 그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좋아하는 것도 이게 음악이 디딤돌이라.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갔는데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라. 내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예. 걸려 넘어져. 그래서 저처럼 의도맞지 말고 의도맞아. 어떤 사람은 큰 병으로 의도맞고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얻어맞고 그런 사람 많잖아. 간증한 사람 많잖아. 나 간증하려면 많은데 간증하다 보니까 자꾸 뽕이 돼가지고 간증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지난번 그 구독 1000명 돼가지고 내가 그때 뭐 하나 이제 했는데 난 성가대 세미나 때마다 그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뭐 울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업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위험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마쳐야 되겠다. 그걸 10년 만에 다시 꺼낸 건데 네. 예,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거든. 이해하게 되면 음악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시원찬 음악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블렌딩을 내가 설명해서 그런 얘기 한 편 했잖아. 모든 사람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10명 소리 가운데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 사람들의 마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또 무던한 사람 치고 음악 제대로 하는 사람 또 없어. 깐깐하고 꼼꼼 이런 분들이 또 잘 하세요. 그렇지. 섬세하게.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 속속이거든. 그렇죠. 정말 맞아요. 내가요 이렇게 뭐 영상 찍는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러지만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네.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돼.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야. 그게 이제 하나의 그게 또 테크닉이죠.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알게 되니까 이제 일렇게 되는 거야. 일찍 하는 게 좋지, 일찍 하는 게. 옛날 그런 걸로는 내가 위로 받으려고 그래. 옛날 아프리카, 여행가, 그 여행가 누가 쓴 거 있지? 네. 거기에서 본 건데,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 하나 죽었다고. 없어진 거랑 네. 같다는 격언이 있대요. 네. 나이가 들면 그만큼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 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김명엽의 찬송교실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지만 보니까 이 책도 지금 6권 나오고 찬송 네. 노트도 있고 지휘 기법 책 뭐 도서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제가 그동안에 낸 예. 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연세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필요해서 제가 그 지휘 기법이라는 네, 책을 네. 냈고요. 찬양 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 네. 금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제가 2012년부터 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네. A4 용지 하나에 이메일로 그 다음 주일할 성가를 전부 와. 해설을 써가지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늘 보냈어요. 아 편지를요? 찬양, 모든 성가대원들에게요? 찬양 노트라고 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보낸 게 한 300곡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음악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네. 이 공간에서 이제 수업도 진행이 되고 혹시 원하시는 네. 분들 계시면 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교수님과 함께 그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혹시 그러니까 있나요? 지휘자가 되려면 이제 음악을 전공해야 되고요. 예, 예.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이제 토요반 네, 이제 10시 반부터 전공하신 분들 중에 네네. 지휘 전공하신 분들 중에 뭐 대학에 다니거나 예, 학생분들도 있고 토요일 10시 반부터 네. 1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간 낼 수 없는 분들은 네네. 이제 수요일 날 2시부터 네. 또 하고 있고 네. 그 두 반이 이제 같이 지휘 연구 모임으로 가지고 예, 있고 예. 아마추어들은 네. 제가 지난 학기부터 네. 연세대학교 안에 그 미래교육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합창 과정이라는 걸 저한테 이제 개설해 줘 가지고 이제 지금 방학 때 이제 두 달 이제 했고 이제 네. 이번 9월 1일부터 개강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무섭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섭잖아요. 네, 네, 네.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니까 더 좋아. 한 사람씩 개인 리슨 해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그건 아마추어 합창을 배울 수 있는 합창도 배우고 성악도 배우고 성악도 배우고요? 시창도 배우고 그거를 지금 끝났나요? 이제 수강이 아니 새로 시작해요. 9월 1일 날 9월 1일 날이요? 그 전에 아마 연세대학 안에서 해요.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안에서. 네네, 네. 혹시 이게 방송이 조금 일찍 나가면 신청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유튜브로도 올렸어요. 네네. 우리 김영혁 교수님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안내 방법 같은 게 있으니까. 네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합창 과정도 너무 흥미롭고 네. 좋은 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 아마추어 지휘자들이나 아마추어 성악가들이나 성악가들. 이런 예. 분이 들한테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때 네.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일이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거의 개인 레슨이잖아요. 개인 레슨이야. 숙제도 내주고. 네.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네. 합창, 음악, 성악 참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이렇게 만나게 돼서 고맙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돼서 이제 음악 안에서 한 형제들한테 네. 음악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악보 보고 또 노래하고 하는 건 노래 많이 부를수록 실력이 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한 곡도 빠지지 말고 이기현 선생님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아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피아노 하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건강한 채널이고 그래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배우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조금씩 시간 내주세요. 저 네. 코너로 이렇게 한 번씩 출연해 주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꿈바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